안녕하십니까. 바풀TV 유승관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벼 생산량 감소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의한 농업 피해에 대한 심각성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죠. 벼의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 사례들입니다. 자, 첫서리가 일찍 오고 늦서리가 늦게까지 옵니다. 자, 이 얘기는 뭐죠? 농업 일수가 감소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러한 늦서리 피해는 육묘기 이양기 냉해하고 저온 피해를 본다. 자, 다음은 잦은 태풍과 강우에 의한 결실불량, 백수 피해 두 피해가 있습니다. 이상 고온 건조에 의한 출수기, 광호흡에 의한 물질 수용 능력 시기에 물질이 형성이 되지 못함으로 해서 불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출수기 수확기에 저온 피해 있습니다. 출수 이후에 동화량 감소로 인한 철립종 무게 감소, 그 다음에 등수기 지연이 되고 등수기 나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 쌀 수확량 감소 피해입니다. 벼의 뿌리는 이양기 때한번 자라고 또 중간 물대기를 할때한번더 자라고 출수기 때한번더 자랍니다. 그래서 벼의 뿌리는 크게 세 번에 나누어서 자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분열기 때부터 시작해서 출수 직전까지 비가 55일에서 62일이 비가 왔었습니다. 아주 길은 장마였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자, 중간 물대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지하 수위를 따라서 식물의 뿌리가 자라게끔 되어 있는데, 2020년도는 계속 비가 온으로 해서 중간 물대기 못하고 그 이후에 간단 간수마저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뿌리가 2차, 3차 자랐겠습니까? 예, 못 자랐던 겁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은 바로 이제 수인기서부터 시작했고 벼잎이 이때부터 급격하게 자라는데 뿌리는 분포들은 적은데 잎은 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가분수 형태를 잃었던 겁니다. 자, 잎에서는 이제 동화작용을 크게 해서 벼 아래 무게를 키우고 싶은데 그래서 뿌리에다가 야, 양수분 좀 올려줘 했는데 뿌리에서는 양수분을 이파리에서 요구하는 만큼 올려주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생육이 일찍 정지가 되고 겉마르고 결국은 벼의 무게가 상상 외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바로 제연율, 도용수율 감소로 이어졌던 겁니다. 자, 벼의 수량적 구성 요소입니다. 뿌리 활착과 분열경 발달은 주당 수수를 많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벼의 수량은 크게 보면 주당 수수당 립수 관계, 그 다음에 수정률 관계, 벼의 무게 관계를 갖고서 우리가 벼 전체적인 이 생산량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뿌리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열이 퇴화되고 휴면화가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당 수수 관계, 즉 포기당 이삭 관계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 감소 내지 아니면 그냥 유지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뿌리의 감소는 벽 무게를 크게 하는 철립종 관계입니다. 출수의 동화량 감소가, 되고요. 예. 동화량이 증가가 되면 벽 무게가 증가되겠죠. 역시 동화량이 감소가 되면 벽 무게는 감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벼 수량적 구성 요소에서도 초기에 분열 관계, 뿌리 활착 관계, 분열 관계는 우리가 생육 후기까지도 수량적 구성 요소에 관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액토신 가립 있죠? 액토신 가립은 벼의 뿌리, 즉, 불신장절, 분열경을 발달시키고 휴면화를 줄여주며 유효분열수를 많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 사진입니다. 자, 요소 준 거는 신장절만 커집니다. 자, 옆에 그림입니다. 액토신 가립 졌습니다. 벼 키는 작고 뿌리 주변은 굵고 옆으로 쭉 퍼져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벼는 다른 작물하고 틀리게 고추라든가 토마토 같은 경우는 자라는 매디에서 측재가 나고 측재에서 꽃이 나오고 수정이 되면 거기서 열매가 나옵니다. 벼는 자라는 저리 아니고 뿌리 주변에 분열경에서 분열절이 만들어집니다. 예. 자, 틀리죠. 다른 작물들은 크는 절에서 그 마디가 만들어지는데, 예, 절이 만들어지는데, 벼 같은 경우는 바로 분열경에서 매디절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뿌리에 대한 발달은 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액토신 과립은 생육 초기 이양하면서부터 또 이양 후 바로 이 사용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뿌리가 발달해지고 그 다음에 주당 수수관계 포기당 이삭수가 많이 이 생산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좋으면 출수 이외에 동화량 증가로 벼의 무게도 좋아지고요. 재연율, 도정수율이 증가가 된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요소 사용한 겁니다. 액토신 과립 사용한 겁니다. 자, 뿌리 붉기, 그 다음에 볕대 굵기 한번 보십시오. 예, 뿌리가 이렇게 깨끗합니다. 근데 요소 증가는 어떻지요? 예, 뿌리가 가늘고 벌써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갈변하고 퇴화되기 시작하지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액토신 가립을 사용하시면 포기당 분열수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볕대가 굵고 강해지면서 도복에 대한 저항성도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러한 초기의 뿌리의 발달은 출수 위에 동화량 증가로 이어져 벼의 무게, 그 다음에 재연율, 도정 수율까지 증가가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볕대 굵기 한번 보십시오. 볕대가 얼마나 튼튼하고 강합니까? 자, 뿌리가 좋아지면 뿌리에서 당기는 중력이 커집니다. 중력이 커지면 볕대를 구성하고 있는 니그린 생합성을 크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예, 볕대가 굵어집니다. 자, 옆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한 포기를 해체해서 삼색 볼펜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볕대가 굵지요. 그 다음에 한 포기에서 분열수가 벌써 이게 30개가 넘습니다. 자, 한 포기에서 먹을 수 있는 이삭이겠죠? 예, 30개가 넘게 형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벼의 무게는, 즉, 출수에서 수정이 돼서 약 20일 동안, 즉 유숙기, 호숙기 때 벼알이 가장 많이 차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생체 중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벼의 생체 중량은 유숙기, 호숙기 우리가 수정이 돼서 20일 동안 가장 많이 차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식물의 바로 동화작용입니다. 근데 뿌리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벼의 무게는 증가하지 못하고 일찍 생육이 정지가 되고 겉마르고 또 등수기 또한 지연이 되고 이렇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액토신 과립은 뿌리 분포도를 증가시켜 출수 이후에 동화량 증가로 벼의 철립성을 크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액토신 과립을 꼭 사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뿌리의 활착을 빠르게 합니다. 이렇게 뿌리의 활착이 빠르게 되면 벼의 분열이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불신장절인 분열경을 발달시키고요. 다음에 뿌리 활착과 분열경 발달은 포기당 이삭수를 많게 하죠. 수량 관계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문제가 되죠. 빠른 분열은 본답 생육일수를 줄여줄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효분열을 줄이면서 중간 물대기를 빨리 할수 있어서 뿌리의 분포도를 크게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볕대가 굵고 강해져서 도복에 대한 저항성 역시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볕대의 튼튼함은 물관 체관을 발달시켜 동화작용에 필요한 수분과 양분의 공급이 커지고 또 동화산물에 대한 이동이 좋아. 자, 체관을 타고 동화산물이 이동을 하죠. 이러한 이동은 벼알의 무게를 증가시킨다.
그 다음은 이러한 뿌리의 분포도 증가는 출수 이후에 동화량 증가로 이어져 벼의 무게, 그다음에 재현률, 그다음에 도정 수율까지 좋게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 방법입니다. 수두분월제 액투신 가립은 이왕하면서 동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왕하면서는 이때는 이제 물도 가장 낮게 되지요. 그래서 6kg 적은 수량 갖고서도 효과를 크게 볼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왕 후약 1000평에서 1200평에 6kg 하나 갖고 미스터기로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여력이 또안 되시는 분들은 이왕 직전에 상자 처리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드론 살포, 요 부분도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020년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 벼의 수확량 감소 원인과 그 다음에 해결책으로 액토신 가립에 대한 사용 효과와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